지금은 성령론 중에서 다섯 번째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gift라고 그러고 헬라말로는 카리스마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리스마 또는 은사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자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도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얘기했는데 영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는 선물이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은사,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은사 가장 중요한 것인데 주님과 동행함을 실감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충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바울 사도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아니다.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얘기를 했습니다. 가장 선교를 잘하는 미국 교단 중에 하나인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약자로는 CNMA라고 부르는데 Christian and Missionary Alliance, 우리 한국말로는 기독교 연합 선교회라고 부르는 이 교단의 창설자인 심슨 목사님이 성령 충만 받고 그리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며 선교사 양성원을 설립을 하고 이게 지금은 나약대학교 또 얼라이언스 신학교입니다. 뉴욕에 있죠. 그리고 많은 저술도 했고 또 잡지도 발간했습니다. 이분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그 무덤에 가보면 복음이 전해진 여러 나라에서 돌을 보내왔어요. 그 어느 나라라고 하는 그 글씨를 새긴 다음에 그게 무덤 주변에 여러 나라에서 온 돌들이 있는데 묘비에는 심슨 언제 나서 언제 세상을 떠났다 그러고 크게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곧 나의 죽음, 죄에 대한 죽음인 줄 알고 세상에 대한 죽음인 줄 알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이제 예루살렘 최초의 교회 총회가 열렸을 때 와서 복음을 전하며 자기들이 증거한 일들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행하신 일. 우리 신자들은 교역자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구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Not I, but Christ.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이게 성령 충만받은 신자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은사를 보호를 은사라고 부르는데 고린도 후서 1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위기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셨는데 이 보호를 은사란 말로 대신하고도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자신을 위해서만 아니라 연약에서 유혹에서 질병에서 가난에서 여러 가지 역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나를 위해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도 해야 됩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면 환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환난 가운데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제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늘 무릎으로 생활하는,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무릎을 꿇어 승리한 왕이란 말. 말이 안 맞잖아요. 무릎을 꿇으면 항복했다는 의미지만은 무릎을 꿇으면 승리해요. 기도하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히스기야가
외국의 침략을 받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특히 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남을 위해 기도할 책임이 먼저 믿는 신자들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호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은사입니다. 제일 큰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고 그리고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보호해 주시는 것이 또한 은사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은사를 초자연적인 신비적인 것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병을 쫓거나 방언을 하거나 또는 방언을 통역하는 이러한 그 특별한 은사 이것만이 성령의 은사인 줄 알고 또 그러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멸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오히려 성경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더욱 겸손하라 교회에 덕을 세우라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나를 나타내고 자랑하고 교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오히려 겸손해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입니다. 그러나 은사를 나눠주신 분은 한 분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각 사람의 사정을 잘 아시기 때문에 형편에 따라 그 뜻대로 여러 직분을 맡기십니다. 마치 우리 몸이 하나이지만 우리 몸에 많은 지체가 있는 것처럼 성령의 은사가 여러 가지지만 이 은사를 한 분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나눠주시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내가 구하거나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할 때 성령께서는 때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의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이 믿음의 은사라고 하는 건 예수 믿고 구원받는 초보적인 믿음이 아니라 saving faith 구원받는 믿음이 아니라 순교까지도 각오할 수 있는 아니 뛰어넘는 담대한 믿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병고치는 은사 또 여러 가지 은사가 있지만 이런 은사들이 어떤 경우에는 제한적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병든 자를 위하여 명령하실 때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물러갔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자기가 병들었지만은 세 번 하나님 앞에 병 고쳐 주길 기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더 이상 기도하지 마라. 내 강함이 내 약함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오히려 자기의 연약을 자랑하며 겸손했던 것을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디모데의 위장병도 그가 고치질 못했기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먹으라 약 처방을 해줬던 일을 알게 됩니다. 또 능력을 행함이라고 하는 고린도전서 12장 10절 28절의 말씀은 신유의 역사 외에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것을 말해요. 기적을 행하는 걸 말해요. 바울 사도는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불시착했습니다. 로마로 가는 중에 황제 재판을 받으러 가는 중에 배가 파선해서 섬에 표류하게 됐어요. 그런데 날이 추우니까 또 바다에서 나왔으니까 원주민들이 불을 피우고 여기 바다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영접할 때 바울 사도는 나무를 갖다가 불에다 넣는 동안에 나무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바울의 손에 매달렸습니다. 거기 있는 원주민들이 이 사람은 살인자가 분명하다. 바다에서는 구원받았지만 정의가 그를 살게 못하는구나. 금방 몸이 퉁퉁 부어서 쓰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바울 사도는 자기 손에 물린 그 뱀을 불 위에 턱턱 털어버렸어요. 기다렸지만 멀쩡했어요. 그들이 깜짝 놀라서 신이 사람 모습으로 왔다고 오히려 놀랄 정도였지만 이런 능력들이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 행함, 병 고치는 은사만이 아니라 각종 기적을 행하는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전도를 방해하던 남자 무당 엘루마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서기오 총독이 듣지 못하도록 방해할 때 바울 사도는 내가 며칠 동안 눈이 멀어 보지 못할 것이다 했더니 즉시 어둠이 그의 눈을 가렸다고 그랬어요.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일들, 능력 행하는 일이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장차 나타날 일을 하나님께 받아서 말하는 게 예언이에요. 그런데 요즘, 아니 옛날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받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보내시지도 않았는데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면서 신자들을 유혹합니다. 불신자들을 유혹합니다. 악한 영, 어둠의 영이 그리스도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도록 미혹하기 때문에 미혹을 당하는 신자, 불신자들은 물론이고 어떤 경우에는 미혹하는 그 사람도 자기가 미혹의 영에 걸렸는지 몰라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아합왕이 전쟁하러 나가려고 그럴 때 나가지 마십시오. 나가면 당신은 죽을 거예요 할 때 다른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의 뺨을 때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 너에게 가서 그런 말을 하더냐? 속았어요. 거짓 선지자들도 속을 수 있어요. 마귀의 사탄의 선지자가 되어서 사탄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있단 말입니다. 자기들의 욕심을 따라서 순진한 이들을 유혹하고 멸망의 길, 죄악의 길로 이끌어갑니다. 예수님께서는 삭군 목자들을 조심하라. 저들은 양을 위해서가 아니라 삭스를 위하여 고용된 자들이기 때문에 위험이 오면 양을 버리고 도망친다. 그러나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이 나를 알고 내가 양을 아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 같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참 목자는 꼴을 공급하고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데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예언자들은 자기의 경제적인 이익, 육체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가장합니다. 자기가 재림주라든지 자기는 안 죽는 영생의 뭐 예수라고 한다든지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와 이것을 보고 말세인 줄 알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영 분별하는 은사도 성령에 주시는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시험하라 말씀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성경에 보면 두 번 예외가 있어요. 너희가 십일조를 하나님께 바쳐서 하나님께서 싸울 곳이 없도록 주시지 아니하나 시험하라 그랬어요. 십일조를 통해서 복받을 수 있다. 하나님을 시험해보라. 또 하나는 모든 영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인지 시험하라. 성령의 역사도 무조건 따라가지 말고 이게 과연 성경적인 참 하나님의 역사인지 시험하라.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한 사람도 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인지 아닌지 영들 분별하는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자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또 방언과 방언 통역하는 능력도 성령의 은사 중에 하나인데 방언이라고 하는 말은 평소에 자기가 알지 못하던 외국어를 하는 것이 이게 방언이에요. 사도행전 2장 8절에 보면 아시아 여러 곳에서 온 사람들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을 전할 때 각각 자기 나라 말로 들었다고 그랬어요. 말하는 사람은 방언 한 말을 하지만은 듣는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라 말로, 이게 외국어입니다. 이런 방언이 있는가 하면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한 방언이 있어요. 이거 신적 방언이에요. 이건 다른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그 신적인 방언은 통역하는 자가 있을 때만 방언하라.
그것도 많아야 두세 사람이 하고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그리고 이 방언 통역을 강조하는 그러한 그 집단들이 있는데 성령 받으면 성령 충만 받으면 방언한다. 다시 말하면 방언 못하면 성령 못 받았다라고 이렇게 그 연역적으로 말하는 잘못된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는 여러 가지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받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각각 필요에 따라 나눠주시는 선물이 바로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러니까 방언을 못한다고 낙심하거나 또는 방언하는 사람을 시기할 것도 아니지만은 어떠한 은사를 특별히 구하는 것, 특별히 그 은사를 뭐 그 연습하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방언을 못한다 그러니까는 따라하라고 해서 이상한 말, 뭐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꾸 얘기를 하다가 혀가 돌아가서 이상한 말 하는 걸 보고는 방언한다 하고 얘기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는 성령 충만만을 구하고 말씀 충만만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성령 세례를 주시고 늘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경우에 따라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예언의 말씀과 또 방언의 은사와 방언 통역의 은사와 능력 행하는 신유의 은사와 또는 영 분별하는 은사와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여러 가지 은사를 성령께서 그때그때마다 원하시는 대로 나눠주시는 것이지 내가 선택해서 받는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우리는 물세례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 안에 아직도 죄의 성질이 있어서 자꾸만 죄에 이끌리고 때때로 넘어지는 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성령 충만, 은사 충만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생의 은혜를 보장해 주실 뿐만 아니라 위기 속에서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 영광 얻으시도록 은사를,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외에도 성령의 은사는 권위의 은사, 권하고 위로하는 특별한 은사를 받는 사람들도 있고 구제에 뛰어난 은혜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 아주 큰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가 회사를 차려놓고 그 회사에 돈이 막 들어갑니다. 번 돈이 막 들어갑니다. 세무당국에서 이 사람이 비자금을 만드는가 보다. 이거 돈을 빼돌리는구나. 그리고 갑자기 세무조사를 다 해서 조사해 보니까 자기 회사에서 번 돈 90% 이상을 자기가 세운 회사를 통해서 구제했다 하는 게 드러났다고 그래요. 자기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일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뉴욕에 큰 그 정전 사태가 났을 때에 초를 구하기가 어려워요. 초 값이 엄청나게 뜁니다. 그런데 어느 착한 가게 주인은 이런 때 이것을 돈 버는 기회를 삼으면 되겠냐? 어려운 사람을 돕는 방법은 평소에 팔던 대로 그 값으로 파는 거다. 다른 사람들은 폭리를 취해서 돈을 벌었지만 이 착한 신자는 평소 가격대로 팔아서 다 팔렸어요. 얼마 후에 정전이 이제 끝나고 불이 들어왔을 때 사람들은 이 착한 상인을 기억했습니다. 위기를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기회로 삼지 않고 위기 속에서 다른 사람을 돕던 이 사람 가게를 애용함으로 오히려 더 부자가 됐다고 하는 말이 있어요. 요즘도 보면 흉년이 들면 곡식을 매적매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무슨 물건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물건을 몰래 사들여가지고 물건값이 오를 때 많은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거 기독교인이 할 일이 아닙니다. 구제하는 일, 이것도 은사 중에 하나예요. 잘 다스리는 일, 긍휼이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의 한 부분을 담당한 신자들이 성령께서 나눠주시는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충성봉사해야 되는데 로마서 12장에도
몸은 하나지만 우리 몸에 지체가 많고 각 지체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있다고 로마서 12장 4절로부터 8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고 물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만이 다가 아니라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세례를 통해서 날마다 죄를 이기고 자신을 정복하는 그 바울 사도도 그랬어요.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내가 날마다 죽는다 얘기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래서 주님의 도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고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고 어두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의 은사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복음을 전하는 교육자들 위해 성령 충만의 역사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